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2년 11월 19일 토요 경마 조철의 징검다리 실전 배팅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오늘 금요 경마가 방금 전에 끝났는데요. 야, 뭐 하루에 999가 무려 4개가 터졌습니다. 그 나머지도 중배당 고배당 많이 터졌는데요. 많이 고전을 했습니다. 오늘 초반에 기분 좋게 한 3개인가 4개인가 연장으로 적중을 하면서 오늘 좀 되는구나 했는데, 후반부에 뭐 무려 999가 막 빵빵 터지면서 도저히 맞출 수 없는 그런 경주 흐름으로 좀 흘러갔습니다. 자, 오늘 토요 경마는 뭐 어제 금요 경마보다는 조금 편성이 나아 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승부처 과천 2경주부터 들어갑니다. 2, 4, 6, 7, 9. 제주는 1경주, 4경주, 7경주. 과천 메인 승부가 후반 3개입니다. 6경주, 7경주, 9경주. 제주는 4경주와 7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과천 첫 번째 승부처 2경주부터 들어갑니다. 국산 육군 1200 별정 A형 2세 오픈이고요. 자, 이번 경주 직전 경주에 잘 뛰었던 4번 울트라 갤럭시, 5번 에펠탑, 4번 5번 두 마리가 최저배당으로 팔리고 있는 경주인데요. 자, 4번 울트라 갤럭시도 그렇고 5번 에펠탑도 그렇고 직전 경주 이빨 갖다 조지고 3착이었는데요. 그 중에서는 4번마 울트라 갤럭시를 조금 더 낮게 봅니다. 5번마 에펠탑은, 자,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해서 직전 경주에도 인기가 이빨 실렸는데 브레시나라는 마필한테 잡힐 만큼 그리 큰 능력을 보여주질 못했습니다. 자, 5번마 에펠탑 역시나 요번에 최저배당으로 팔려나갈 마필이지만 착차도 좀 있었던 3착이고 문세영이 과인기도 좀 염려가 된다. 자, 그래서 요번 첫번째 승부처는요, 첫번째 승부처는, 자, 인기 1, 2가는 4번 5번, 자, 4번 울트라 갤럭시, 5번 에펠탑 이 두 마리의 최저배당을 깰 아나짜리, 자, 달러박스 한 놈을 과감하게 놓고, 자, 일단은 4번 울트라 갤럭시에다가 한방 조져야죠. 그 다음에 4번 울트라 갤럭시가 자빠지면 나오는 중배당 고배당까지 찾아먹는, 자, 오늘 첫 번째 달러박스 승부 2경주 뭐 짭짤한 중배당이 예측이 됩니다.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십시오. 자, 2경주 첫 승부였고요. 오늘 두 번째 승부처 4경주입니다. 국산 5군 1300 핸디캡 레이팅 35점까지고요. 육성심사 합격마들 경주입니다. 상금이 3,300만원이기 때문에 4군 상금이 나오죠. 5군 경주인데, 자, 이번 경주는 10번마 또 한번 문세영 기수입니다. 화랑투데이라는 마필이 최저배당으로 갑니다. 10번마 화랑투데이. 직전 경주 장철 기수가 몰고 들어왔고 송재철 기수가 직전 경주는 몰고 들어왔고, 근데 요번 경주 이제 부담 중량이 57kg까지 늘었어요. 57kg까지 늘었는데, 자, 이번 경주 또 한번 현장에서 요놈이 강하게 대가리가 팔립니다. 자, 이 10번마 화랑투데이가 대가리가 팔리는 경주기 때문에, 자, 이 10번마 화랑투데이를 놓고 때리면 구멍수를 좀 압축해서 때려야 되겠는데요. 자, 이놈은 결정적으로 외곽 사행기가 좀 있는 마필입니다.
외삿기라 그러죠. 빠다식기라 그러죠. 코너 돌때물 먹으러 간다. 외곽으로 삐지려는 습성이 있는 그런 놈입니다. 자, 부담 중량 57에 거기다가 직전 경주는 안쪽 게이트였죠. 3번 게이트, 4번 게이트. 자, 요번 경주는 10번 게이트입니다. 10번 외곽입니다. 거기에다가 플러스 부담 중량까지 겹쳐져서 자, 또한번 문제의 같아서 인기 1인데 자, 요번 10번마 화랑 투데이가 이런 불안한 내용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자, 화랑 투데이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자, 달러박스 한 놈이 있기 때문에 자, 그 놈을 아예 달러박스의 중심에다가 세워놓고 만약에 화랑투데이가 조금 삐끗하면 뭐 화랑투데이에 일단 한방 때릴 예정인데요. 자, 현장에서 마필의 상태를 보고 아예 중배당에다 한방 때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 4경주 오늘 두 번째 달러박스 승부 10번마 화랑투데이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 배팅에 임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마필은 좀 왜소하지만 자 요번 경주 딱 걸린 야무진 한 놈이 벼르고 있기 때문에 그놈을 달러박스에 쌍복 대가리 놓고 승부 한번 보겠습니다. 자 4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제 메인 승부 들어가죠. 6경주, 7경주, 9경주입니다.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6경주입니다. 국산 3군의 1600 핸디캡, 레이팅 65점까지고요. 자, 이번 6경주는요, 지금 9번마 와우와우라는 마필이 대가리로 팔리고 있습니다. 9번마 와우와우. 뭐, 최근 3연속 입상, 좋은 걸음걸이를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은. 자, 경주거리가 얘는 1700, 1800, 2000 이렇게 뛰어왔는데, 자, 이번 경주는 경주거리가 1600이에요. 스타트하자마자 코너가 나오죠. 자, 이 9번마 와우와우한테는 경주 전개 조건이 영 좋지 않은 그런 경주입니다. 조철이 월요일 날 힐링 라이브에서 여러분들께 추천드렸던 마필, 자 바로 2번마 원더풀 키트입니다. 자또한번 문세영인데요. 두 번의 문세영은 제가 좀 불안한 대가리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여기 2번마 원더풀 키트는 현장에서 물론 뭐 인기마로 팔리겠지만 믿어 못 믿어 인기마로 팔릴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 얘가 직전 경주에도 꾸물꾸물 올라오면서 3착이었습니다. 인기 10이었죠, 인기 12. 제주 도지사배 대상 경주에서 의심이하고 라운더 스퍼트하고 자, 두 마필 센 놈들이죠. 자, 그센 놈들에 이어서 이놈이 3착을 대면서 3복승 배당이 뻥하고 터졌죠. 우리가 12번, 8번 완짱으로 한방 때려 조져 먹었는데 이 3복승이 배당이 나왔어요. 자, 요번에 2번 문세영이로 바뀌었습니다. 2번마 원더풀 키티가. 자, 9번마 와우와우가 아마 현장에서 더 대가리가 팔릴 것 같아요. 와우와우가. 뭐, 2번 원더풀 키티도 만만치 않게 팔리는데, 9번마 와우와우가 제가 볼 때는 불안한 인기마다. 1600 경주 거리에 맞지를 않는다. 이게 외곽으로 삐져나온 와우와우. 불안한 인기마로 말씀을 드리고, 자, 2번 원더풀 키티를 놓고, 아나짜리 한 방에다가
때려조지는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자, 달러 박스 여러분들께 공개를 드립니다. 2번 마 원더풀 키티를 노리면서 자, 9번 마 와우와우를 뒤로 제껴놓고 배당으로 짭짤한 놈, 기습 선행 나갈 놈으로 여기다가 한방 때립니다. 기습 선행 나갈 놈.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어떤 놈인가? 대충 여러분들이 감이 오실 건데요. 자, 2번 원더풀 키티를 놓고 선행 조지로 나갈 놈. 한 놈에다가 중배당 한 방. 시원하게 완짱으로 한방 때리고, 뭐 9번 마 와우와우 정도는 받쳐가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달러 박스 경주지만 제가 배팅의 중심에 놓는 2번 마 원더풀 키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자, 요 놈을 대가리로 놓고 선행 가는 놈한 방에다가 시원하게 완짱으로 중배당 한방 때리겠습니다.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고요. 자, 연타 메인 승부죠. 두 번째 메인 승부 7경주입니다. 2등급 1600. 별점 B형. 레이팅 80점까지. 자, 7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인데, 역시나 달러 박스 승부입니다. 자, 오늘, 제주 경마에서는 찍어먹기 승부로 가는데, 과천 경마는 역시나 달러 박스 승부가 대부분이죠. 자, 이번 경주도 혼전성 접전 경주로 펼쳐지는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 인기마로 팔릴 마필들이 4번 마 라온비트, 3번 마 몬스터케이죠. 범연에서 다비니로 바뀌었는데요. 부담 중량이 1kg가 더 늘었어요. 자, 마필은 왜소한 마필이지만 상당한 끈기를 보일 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요. 3번만 몬스터K라는 마필도 이동화 손에 들어가면서 야무지게 직전 경주 대가리를 쳤습니다. 자, 두 마리가 뭐 3번만 몬스터K가 선행 가고 4번만 라온비트가 따라붙고 자, 이런 그림이 일감으로 보이기는 하는데요. 자, 먼저 이 3번만 몬스터K는 출처 공백이 좀 있습니다. 9월 17일 날 뛰고 요배통이 있었어요. 요배통. 요배통이 뭡니까? 허리 아픈 거죠. 허리. 요배통 병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공백이 좀 있는 3번마 몬스터K 대가리를 놓기는 좀 찝찝하죠. 자, 4번마 라온비트는 4번만 라온비트는 마필이 좀 왜소합니다. 근데 요거는 현장에서 체중 체크를 꼭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 밥을 잘안 먹어가지고 훈련을 세게 놔주질 못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박종원 마방의 또한 마리의 라온 시리즈, 라온비트. 자, 이두 마리가 이렇게 퀘스천 마크의 내용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 놈은 공백의 요배통, 한 놈은 밥을 잘안 먹는다. 자, 현장에서 꼭 체크를 해야 되겠죠. 자, 최근 요두 놈에 비해서 완전히 조시가 바짝 올라간 뒤집어진, 상태 뒤집어진 한 놈이 딱 들어가 있는 편성이기 때문에 요놈을 대가리를 놓고 아나짜리에다 갖다 때리는 3번 몬스터K도 아니고 4번 라온비트도 아니고 대가리는 따로 있다. 대가리는 따로 있다. 쌍승식까지 노리면서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행운의 럭키세븐 7경주 시원하게 중배당으로 또한방 때릴 찬스니까요. 여러분들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고, 중배당으로 꼭
적중해서 올리겠습니다. 자, 현장 예상 참고해 주시고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메인 승부 구경주입니다. 자, 혼합 4군 1700 별정 B형이고요. 레이팅 50점입니다. 오늘 세 번째 메인 승부고요. 자, 이번 경주 조철이 사대가 잘 맞는 마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마이티 시리즈죠. 마이티. 뭐 마이티 시리즈가 여러 도가 있는데 기본 능력이 상당히 있는 마필들이 많습니다. 자, 이 5번만 마이티 굿 역시도 직전 경주에 제가 여러분들께 노려드렸던 그런 마필인데요. 자, 이번 경주 마이티 굿 인기 대가리입니다. 이 계속해서 하만시기가 타왔던 그런 마필인데, 느닷없이 24조에서 안토니오 기수를 또 태워놨어요. 완시기가 뭐뭔 일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완시기가 계속 잘 탔는데, 아무튼 자, 거기다가 얘는 직전 경주 뛰고 답창이 좀 왔었습니다. 답창이 뭔지 아시죠? 발바닥에 염증이 생기는 겁니다. 발바닥. 답창이 심해지면 잘 걷질 못해요. 상당히 아픈 질병인데, 제가 갖고 있는 말도 외식 나가서 돌 무더기 막 이리저리 잠깐 밟다 보면은 가끔 답창이 옵니다. 그러면 한두 달피 빼주고 좀 쉬고 이래야 돼요. 5번만 마이티고 답창 병력이 좀 있고, 자, 꾸역꾸역 올라오는 추임만데, 직전 경주 모습도 보면은 시원하게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이 5번만 마이티 굿이 대가리가 팔리는데, 얘는 꾸역꾸역, 꾸역꾸역, 앞선이 좀 무너지고, 앞선이 좀 뭉치고, 이런 편성이 와야 되는데, 자, 이번 경주는, 자, 선행 가는 놈들이 뭡니까? 안쪽에 1번마 PNS 갬블이 있고, 12번마 머스탱 파워가 있습니다.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또 기습 선행 때릴 놈들은 별로 보이질 않아요. 요둘 중에 한 놈이 선행을 갈것 같은데, 자, 이번 경주 5번마 마이티 굿을 때려잡으러 갈 엽상승식까지 노릴. 자, 달러박스 한 마리가 있기 때문에, 자, 그놈을 역상승식 대가리로 놓고, 역상복 대가리로 놓고, 뭐 일단 5번마 마이티 굿에다가 한방 때려야 되겠죠? 마이티 굿에다 한방 때리는데, 마이티 굿이 부러지면서 또 나오는 짭짤한 중배당, 고배당까지 노릴 수 있는, 자, 오늘 세 번째 메인 승부. 자, 오늘 세 번째 메인 승부. 과천 구경주. 오늘 아무튼 달러박스 경주가 아주 뭐큰 배당들은 아니지만은, 분명히 한방한방 노릴 수 있는 그런 경주들이 많기 때문에, 과천 24679, 과천 24679, 제가 여러분들께 승부처로 말씀을 드렸는데, 상당히 적중 자신도가 높은 경주들이 많으니까, 과천 승부처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제주경마 승부처에 들어가는데요. 제주경마는 1경주, 4경주, 7경주입니다. 오늘 제주경마도 뭐 엄청나게 터졌었는데, 뭐 터지는 날은 또할수 없죠. 뭐 하루에 999 4개 나오고 중배당, 고배당 계속 나오고 이런 날은, 뭐못 맞히면 뭐 그런가 보다 해야죠. 물론 잡으면 좋겠지만은, 999 배당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잡히는 게 아니죠. 하다가 보면, 열심히 하다가 보면 잡히는 거죠. 열심히 했으니까. 자, 오늘 토요 경마 좋은 소식 한번 기다리겠습니다.
자, 제주 첫 번째 승부처 일경주입니다. 제주마 6등급 800m 별정 A형 650만 원 미만이고요. 자, 이번 제주 일경주 오늘 과천경마는 제가 대부분이 달러박스 경주였는데 제주경마는 찍어먹기 승부가 대부분입니다. 자, 제주 일경주는요, 5번마 매스틱입니다. 5번마 매스틱. 이마필이 출주 공백이 좀 있었는데, 우전 파행이 좀 와가지고, 데뷔전에서 장우성이가 좀안 팔렸었죠, 이거. 안 팔렸는데, 슬그머니 끌고 올라와서 걸음발이 다 뽀롱이 났습니다. 자, 김준호 기수. 오늘 김준호 기수가 그런대로 선전을 한것 같은데요. 자, 5번마. 매스틱. 자, 요놈을 쌍벅 대가리를 놓고, 자, 요번 경주 5번마 매스틱을 놓고 몇 구멍이 좀날 겁니다. 전설파도라든지 서부검객이라든지 서기보배, 기량, 드림명성, 태산수 한 6구멍 정도 구멍이 날것 같은데, 자, 여기서 이미 조철이 너네는 가도 안 된다 하는 불안한 인기 마필들, 불안한 인기 마필들을 싹 잡아 뽑고 깔끔하게 요거 때리고 받치기 두방 정도, 때리고 받치기 두방 정도면 쇼부볼 것 같아요. 그래서 제주 일경주 간단하게 5번마 매스틱을 쌍복식 대다리로 놓고 시원하게 때리고 받치기 깔끔하게 한방 찍어 먹을 테니까요.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 주시고요. 자, 제주 메인 승부 이제 4경주와 7경주입니다. 제주 첫 번째 메인, 제주 4경주. 자, 한라마 2등급 1200 핸디캡, 레이팅 70점이고요. 2세 이상 마필들입니다. 자, 이제 한라마 경주가 다음 달이면 없어진다 그랬죠. 그래서 최선 승부들로 붙는 그런 경주가 한라마 경주들인데, 안득수 기수의 2번마 와홀 산맥입니다. 요놈을 대가리로 놓고 완장으로 갔다 예측권 20장 찍어 먹는 그런 경주인데요. 1번마 천마제림이라는 마필이 요즘 들어서 좀 선행력이 좀 있어 보이긴 하는데, 요 9월 3일 날 우리가 대가리 칠때 쌍대가리 놓고 먹었죠. 우정한 마주님 마필, 최고연주 마주의 마필입니다. 자, 1번마 천마제림은 요번엔 아닌 것 같고, 자, 2번마 와홀산맥이죠. 안득수 기수. 부담 중량이 최고로 지금 이빠입니다. 51kg. 다시 한번 선행 가서 한 바퀴 돌아야죠. 직전 경주 우리가 1번, 2번이었죠. 1번, 2번. 최고연주의 와홀산맥. 완장으로 시원하게 갖다 지져 먹었습니다. 복승식 14.3배였죠. 최고연주가 역시나 이때도 안 팔렸어요. 제가 최고연주와 우정한 마주 마필이 쌍복 대가리다. 자, 2번 와홀산맥까지 따내면서 대가리 쳤는데, 자, 이번 경주는 단독 선행 조지고 나가서 한 바퀴 도는 그림입니다. 2번마 와홀산맥. 자, 요놈을 쌍복 대가리 놓고 메인 승부로 한방 찍어 먹습니다. 2번마 와홀산맥. 자, 천마제림이 선행 의지가 없다. 그러면 2번마 와홀산맥에 단독 선행을 쏘고 나가는 거고요. 거기에 붙여먹기 20장, 예측권 20장. 자, 오늘 상한가 때릴 거 많은데요. 자, 2번 와홀산맥에 뭐 예측권 20장. 두말 없이 한방 때려 조지겠습니다. 지금 불안한 인기마가 두 마리가 보이기 때문에 불안한 인기마 두 마리 완전히 배팅권에서 꺾어내면 여러분들이 배팅하시기도 아마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인기마 두 마리 완전히 걷어내고 2번마 와홀 산맥을 상승식 복승식
대가리로 놓고 자 메인 승부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한방 갖다 바를 테니까 자 제주 4경주 찍어먹기 현장 예상 꼭 참고하셔가지고 요번 7경주도 이번 와울산맥에 딱 걸려드는 것 같아요. 때리고 바치기 두 방이면 될 것 같으니까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 자 이제 오늘 마지막 제주 메인 승부 7경주로 갑니다. 제주 메인 7경주 자, 요 마지막 그 메인 승부는 오픈 1000m로 열리는 오픈 1000m로 열리는 제주 마주협회장배 대상경주입니다. 마주협회장배 대상경주 대가리 상금이 4,000만 원인데요. 자, 이번 경주는 한 5마리, 6마리 팔리는데 딱 4마리 싸움으로 압축을 합니다. 4마리 싸움으로 압축을 하는데 먼저 최근 뭐 날아다니고 있죠. 1번 마 꿈드림 한영민 기수 -3kg 감량에 이번에 레이팅 200점까지이기 때문에 부담 중량이 상당히 빠져갖고 있고요. 자 3번마 햇살이 최근 싱싱한 몸이죠. 이제 데뷔 후 4전 만에 얘도 마주협회장배 붙는 마필이고요. 자 또 한 마리 날아다니는 놈 있죠. 6번마 신황태자 강수환 기수 자 거기에 8번마 금불환 전부 쟁쟁한 마필들입니다. 1번, 3번, 6번, 8번. 1번, 3번, 6번, 8번. 자, 한 마리 변수가 될 수 있는 거는 요 7번 마 자유날개인데요. 꾸역꾸역 선입전개 하다가 혹시나 버티면 요게 배당인데, 나머지 네 마필들보다는 한 수 아래로 보이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 딱 네 마리로 압축을 합니다. 1번 마 꿈드림, 3번 마 햇살이, 6번 마 신황태자, 8번 마 금불환. 자 요거 네 마리인데요. 이번 경주는 네 마리 압축을 하더라도 대가리만 잘 세워가지고 때리고 받치기가 들어가면 충분히 짭짤한 환수가 나오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제가 메인 승부로 잡았는데요. 자 여기서 쌍승시까지 노리는 대가리가 있고 주력 한 방짜리 때려놓고 한두 마리 받쳐놓으면 게임 끝이다. 대가리만 잘 잡으면 항구라 할 수 있는 달러박스 경주이기 때문에 자 마지막 제주 7경주 제주 마주협회장배 멋진 상한가로 또 마무리할 테니까 자, 여러분들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토요경마 진검다리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데요. 과천 2, 4, 6, 7, 9 제주 1, 4, 7 그 중에 메인 승부가 과천이 6경주, 7경주, 9경주 제주는 1경주, 4경주, 7경주 자 이렇게 메인 승부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조금 이른 시간에 자 이거 영상 보시고 나서 입금해 주시고 주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 이른 시간에 입금 부탁드리면서 자 2022년 11월 19일 토요일 조철의 진검다리 실전 배팅 예상 방송 모두 마치고 자 내일 현장에서 멋진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